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상하게 일간 스포츠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가 나왔네요. 타이틀이 "트륨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줄포기 우려, 셀트리온 되고 종근당 대용제약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뽑았고요. 녹십자 종근당 식약처 눈높이 맞추지 못하고 유효성 입증 실패, 자금 임상 환자 모집 효능 3박자 모두 충족하기 힘들어 이렇게 소제목을 뽑았네요. 새삼 셀트리온의 기술력, 자금, 임상 환자 모집 능력, 효능, 이 3박자가 다 충족됐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후 토종 치료제 탄생이 불투명해진 데는 식약처의 눈높이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비관계자는 셀트리온과는 다르게 인허가가 이렇게 늦어지는 점을 보면 식약처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1호 치료제가 나왔으니 향후 논란 등을 대비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비관계자는 셀트리온에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자 같아요. 반면 업계 C 관계자는 문턱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해 허가가 나지 않는 것 같다며 타이레놀과 효능이 비슷하다면 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해서가 더큰 이유 아닐까요? 토종 1호 치료제 셀트리온 새삼 주목. 업체들이 치료제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토종 1호 치료제 타이틀을 거머쥔 셀트리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휘로 전사적으로 움직였던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를 받고 임상 3상에 진입한 상황이다. 임상 3상도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 들어가 있죠. 셀트리온 정부 예산의 절반인 5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임상 1, 2상에 220억 원, 임상 3상에 300억 원이 지원됐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임상 3상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진 회장에 따르면 레크로나주 개발하는 데 3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셀트리온은 선구자라는 혜택을 톡톡히 봤다. 임상 진행 속도가 가장 빨라 지원금을 가장 많이 확보했고 국내 1호 치료제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셀트리온의 레크로나주는 3일 기준으로 4,174명 환자에게 투여된 상황이다. 국내 유일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투여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4,000명이 넘게 투여가 됐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한 건도 지금 언론에 노출된 게 하나도 없죠. 자금 효능, 임상 환자 모집이 치료제 개발 성패를 가리는 세 가지 요소로 꼽힌다. 언어가 강한 추진력을 앞세워 발빠르게 움직인 셀트리온은 경증 환자 효능 논란에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1,172명이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을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임상 환자의 모집과 투약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일간 스포츠에서 왜 셀트리온 관련 이 의약품 관련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셀트리온을 새롭게 보니까 좋긴 하네요. 감사합니다.